책임을 반항은 아이콘이시기도 한데 반항을 표현하기 위한 또 비법이 있다고요? 상처 분장을 많이 하죠. 아~ 그래서 항상 그 입술이 터 있더라고요. 여기 눈 위에다가 약간 반창고도 많이 붙이고.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이쪽. 맞아, 입가. 여기. 입가가 왜 항상 터 있나 몰라. 이렇게 아, 괜히 좀 느낌이 있어. 있거든요, 여기가. 여기, 그다음에 콧등. 그렇지. 아~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해봤죠. 이게 이제 이 대각선 내려오는 이쪽. 아~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네.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보면은 예전에 그래 그래 항상 입가 늘 요런 데가 이렇게 그쵸, 저 대각선을 항상 이제 야, 정확히 45도네. 그래 여기 봐봐 요거. 감사하네요.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저희 또래에서 연기를 해야 될 때 주인공은 이렇게 저런 역할을 맡으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. 저 때만 하더라도 항상 슬로우. 맞아 슬로우. 아~ 담배를 펴도 이렇게 싹 이렇게 펴야 되고 각도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약간 틀어줘야 돼요. 요 각도 유지해야 되고. 진짜. 우리 늘 장혁 씨의 옆모습만 봐왔어. 정면을 절대 보지 정면을 본 적이 없었어.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. 딱. 맞아 맞아. 한 번 떨어뜨렸다 본다. 맞아. 그리고 뛰어도 가가지고 딱 멈추고 나서 이렇게 딱 돌면 안 돼요. 한 번, 두 번 갔다가 한 번 이렇게 했다가. 이런 디테일인지 몰랐네. 이런 디테일인지 몰랐어. 그 시절에는 또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하잖아요. 항상 손에는 담배가 있고 항상 이제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데 밑에 항상 있어야 돼요. 맞아 맞아. 옷이 내 집에 있으면 안 돼. 그럼 요즘에 그 많이 그 전봇대가 가로등 없으면 그런 그 반항아 감성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? 요즘은 영화 쪽에서 담배도 안 되니까 진짜로. 요즘에는 제가 되게 묵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짜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담배를 펴야 돼요. 그 이제 구치소 안에 딱 들어가서 상황은. 근데 담배를 물면 안 돼요. 이 담배를 들고 있는 건 돼요. 바로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물라고 하다가 이렇게 물고 유호성 씨는 형사 역할 하신 적 없으신가요? 저도 드라마로 투명이가 최장수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맞아요. 그거 재밌었는데 동크라이맘이라고 거기서 이제 형사 동크라이맘 유선 씨 나온 거 최근에 검은 태양에서도 출연하셨는데 어떤 역할이셨는지 그거는 전직 국정원 요원인데 이제 나름대로 뭐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뭐 그렇게 봤죠. 경찰은 아니군요. 예. 아, 대답이 빨리 끝나서 너무 좋네. 네. 너무 괜찮아. 저희가 지금 조사받는 거 같아요. 아니 다른 분들 토크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아 내 차례 기다리나 봐 했더니 이렇게 빨리 끝내나요? 저희 아니 계속 이러고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네. 눈 부셔서 그런 거야? 아 눈도 좀 부시고 아니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 이러고 계셔가지고 김복준 씨.